아멘. 제가 어제 집에 오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쭉 들었어요. 오늘 큐티가 예레미야 말씀이다 보니까 어제 차에서 처음부터 쭉 들었는데,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지금 신명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 이제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뭐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뭘 알아야 될까요?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오늘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오늘 너희 모두가 왜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툰다라고 다툰다, 싸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2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29절.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왜 나랑 싸우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너희 모두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너희 모두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맞아요?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뭐가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는 자예요? 뭐를 갖다 줘요? 대답해 보세요. 죄를 갖다 주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할 때,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한 뉴스라는 것들. 다 보면요, 그 속에요. 딱,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다 인간의 죄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문제? 죄 문제. 마약 사건. 마약 사건이 무슨 문제야? 따지고 보면. 죄. 음주운전을 했대. 그것도 뭐야? 지금 누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경찰, 전 경찰청장이 구속이 되려고 그러죠? 경찰 총수 아니에요? 무슨 문제? 구속심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무슨 문제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뉴스라는 거다 보면 또 누가 자살했대, 뛰어내렸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야, 여기서는 강심장이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고양시에다가 고양시에 이렇게 무슨 뭐야, 그런 보면은 뭐 고양시나 김포나 보면 이렇게 공장형, 공장 이렇게 뭐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차뭐 이렇게 수리하는 데 가니까 일산에 이렇게 논두렁 같은 데로 가야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어디 언덕에 보더니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죠? 컨테이너형 이렇게 크게 거기 차가 지 들어가가지고요, 차 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차가 딱 들어, 문이 열리면 차가 들어가서 잘 이렇게 튜닝해 주는 데인데, 밖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데야. 몇몇 뉴스 나왔죠? 큰 아파트, 고양시에, 일산에 산속에다가 그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그냥 컨테이너형 공장처럼 해놓고 마약을 재배해. 모든 시설이 다돼 있어요. 이렇게 물도 주고요, 선풍기로 바람도 쐬고요. 진짜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 안에 뭐 온도 조절 다 되고 습도 다 되고 바람 불어주고 뭐가 자라게? 마약을 그 대마를 재배하고 있대.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결국 그게 무슨 도구로 쓰여요? 마약 거래하는 도구로 쓰인다. 무슨 문제 결국은 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류는 다양한데, 그죠? 종류는 다양한데, 누가 어디서 싸웠대? 또 무슨 문제? 죄. 누가 막말을 했대? 그 막말도 뭐야? 이게 죄냐, 아니냐? 그냥 그래, 그죠? 다 무슨, 우리 사는 문제를 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하나님 뭐라고 왜 내가 너희와 다투느냐? 이제 하나님이 싸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근데 보세요. 내가 너 다투느냐?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 하나님 왜 싸워? 인간이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가정이 깨지고 갈라지죠? 뭐 때문에?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막 응?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왜 그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보세요. 죄는 어디서 와요? 죄는 어디서 와? 욕심. 성경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욕심. 따라합시다. 욕심에서 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 그랬어. 너희가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정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욕심으로.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제가 주일날도 오후에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면 하나님 역사해 안 역사해? 안 역사한다.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남들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물론 이제 내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믿으십니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를 접여다 그들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 너희의 칼이 성난사자같이 너희의 예언자들을 삼켰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칼이 예언자들을 삼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너희의 칼이 삼켰다.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자기 농작,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농사 땅에 남들에게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빌려줬단 말이야. 그 대신 빌려주고 나서 거기에 수확을 일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아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이제 수확된 거를 갖고 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 땅이니까 달라 할 수 있죠?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수한 거를 달라고. 근데 종들은 그 땅을 빌린 사람들은 이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종들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추수한 거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또 종을 보냈어. 또 종을 보내서 왜 보낸 거예요? 추수한 거 달라고. 근데 죽였어.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까지 죽였어. 아들까지. 나중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소작농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예언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 이런 성령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예? 두말하지 않고 없애버립니다. 누가 보이면? 성령님이 눈에 예수님이 눈에 보였죠.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 경배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할까요?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설교 세미나에 보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는요 설교 강대상이 높이 있었대요. 이 목사가 막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난다고 돌을 던지고 화가 난다고 막 목사를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게 단을 높이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예요? 죄의 문제를 막 다뤘으면
잘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세대요. 이스라엘 광야가 됐느냐? 어둠의 땅이 됐느냐? 너희 백성이 우리가 자유로우니 더 이상 주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왜 화를 그려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로우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 우리가 괜찮으니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다. 죄가 뭐예요? 아까 30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3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32절 처녀가 장식을 잊을 수 있냐, 신부가 예복을 잊을 수 있냐, 그러는데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으며. 32절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다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 예배는 뭐 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드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요. 어떤 선생님 그런 얘기예요? 감사라는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제가 어제 요즘에 카카오톡 보면요. 누가 오늘 생일인 사람에서 리스트가 떠요. 참 잘해놓은 것 같아. 오늘 생일인 사람이 딱 떠.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그 저녁에 있던 교회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아,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냥 뜨니까 오늘 생일인 사람에게 뜬다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답장이 왔어요. 우리가 어떤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내가 본 적 몇 년 됐지만 안 됐지만 기억한다. 감사합니다. 기억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다. 33절 사랑을 찾는데 내 행위가 얼마나 익숙한지 너는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악한 행위, 악한 여자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뭐하고 있다? 막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뭐예요? 인간이 자기들의 악한 것들을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아까 마약 얘기했죠? 대마? 인터넷에 대마를 어떻게 씨를 받아서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판매라 그게 다 나와있대. 보세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뭐하고 있어요? 전수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죄. 죄인이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와가 자기 혼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구한테 전수해줘? 남편 하와, 아담에게 전수. 이런 죄라는 건요 전수돼. 담배 핀 사람이 자기 혼자 담배 핀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술 마시는 사람이 자기 혼자 술 먹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수해. 전수한다는 게 무슨지 알겠어요? 전염을 시킨다. 마음이 강박한 자가 자기 혼자 강박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 강박하게 만들어. 이게 뭐예요? 죄. 따라서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 근데 뭐 메르스라든지 뭐 호흡기라든지 이게 다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죠. 죄도 뭐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은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가까운 사람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 따라합시다. 인간은 스펀지와 같다. 그럼 스펀지가 뭐예요? 스펀지. 그냥 그 옆에 있는 물에다 스펀지 갖다 대봐요. 스펀지가 어떻게 말해야 돼? 그 옆에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에다 스펀지 놔봐. 어떻게 돼요? 흙탕물을 덮어줘. 빨간 물 있으면 빨간 물. 인간은 스펀지와 같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옆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 불평불만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옆에서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나까지 뭐가 나? 짜증.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과 어울리면 내 안에 뭐가 생겨? 믿음과 감사가 생겨. 이게 뭐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그 대가들에게 하는 건 뭐냐?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이런 뜻이야. 잘 보면. 제가요, 상처가 많아요. 그 말 따로 보면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왜? 아, 치유받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돼. 그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요? 부정적인 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34절 보니까 내 옷자락에서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다. 그들이 강도 전날 너를 만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뭐라 그래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다. 지금 하나님 막 하나씩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 절 한 절을 뭐 너희들이 죄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 보세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라는 게 뭐예요? 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다. 고아, 가난한 사람들, 과부, 어린아이, 노인들, 막 약자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 되고 과부 되고 이런 약자를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만 놔두지는 뭐라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35절 너는 나는 죄가 없으니 분명히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부하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보세요. 실컷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만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야.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화가 나. 하나님 왜 화가 났을까요? 인간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막 지금 막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요 자진해서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 주일날 세 번만 빠지면 불신자가 된다. 예? 이 말 이해가요? 목사라 할지라도 주일 예배 세 번 빠지면 뭐가 된다? 불신자가 된다. 그럼 목사가 그 정도 되면 일반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 응? 주일에 한두 번만 빠져도 뭐가 돼? 응? 불신자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빠지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도 안 놔둬요. 그냥 야 예배 빠졌지. 야 이참에 더 빠져라. 응? 여러분 큐티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오늘 큐티를 쉬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큐티 하려고 마귀가 뭐라 그래? 야 너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도 그냥 제껴. 이왕 빠진 거 뭘 다시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왜 심판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있는 걸 알지 못해. 36절 내가 내 길을 바꾸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시리아로 인해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인해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보세요. 죄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잘 보세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징벌하신다. 37절 거기서도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떠날 것이다. 이는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을 여호와가 거부해서 내가 그들로 인해 번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떠날 것이다.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해서. 뭐 하지 못할 것이다? 번성하지 못하게. 잘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토지가 복을 받고 다 뭐 어떻게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예를 들으세요. 어디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돼. 일단은 제일 먼저는. 그리고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어떻게 돼? 첫 번째는 떠나야 돼.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어떤 목사님 소개도 보고 이러니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또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응답이 안 돼요. 아무래도 그 왜 안 되느냐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 우리 안에 혼합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돼 있다고요? 혼합. 뭐가 혼합돼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죄와 인간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뭐 기도의 말을 잘하고 예? 뭐 그냥 응? 뜨겁고 뭐 물론 우리가 하는 게 부르짖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고 동생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 그게 이제 어떤 성경 만화에 보면요.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도가 연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연기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응? 숯불이나 뭐 하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 그게 꼭 누가 보면은 기도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같아? 응답되는 것 같아. 근데 형 가인의 재물은 이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져. 만약에 연기가 하나님이 바람이 안 불었는데 옆에서 똑같이 재물을 드는데 여기서는 올라가. 여기서는 옆으로 퍼져.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가인이 따진 거야. 하나님 왜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아줍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전 이걸 그때 교구협 회장님 설교 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 재물은 오늘날 뭐예요? 기도예요.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기도라고 해볼까요? 하나님 기도에 가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어.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가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 그 자신을 받은 거야. 그 로마서에도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 우상 숭배하면 돼, 안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면 뭐가 막혀? 기도가 막혀. 제사상에서 절하고 왔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야 내 기도를 들어주셔. 주님 뭐라 그럴까? 너 우상 숭배하고 왔잖아.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 응? 내가 막 대판 싸우고 왔어. 주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 안 돼. 네 속에 지금 죄가 가득하잖아.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해. 미움이 가득해. 주야 내 기도를 주님 뭐라 그래. 야, 네 속에 미움이나 제거하고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려면 첫 번째로 따라 합시다. 회개 기도. 따라 합시다. 정결한 기도. 정결함의 기도. 그 말은 주님 내 속에 지금 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진 않습니까? 내 속에 지금 화가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불평불만을 가지고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 기도가 돼야 돼. 그거야 한 시간 기도해도 공친 거예요. 이게 모든 운동이라는 게 저도 다 해보지 못했지만 뭐 수영이나 뭐 골프나 볼링이나 이런 운동들을 보면요 내가 막 힘을 줘가지고 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안 되게 돼. 수영을 막 내가 막 팔에다가 힘을 주고 막 하겠다 그러면요 그 수영이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막 수영하는 너무 힘들어. 옆에 그냥 막 한 60대 아주머니가 정년 힘을 빼 이러더라고. 뭐를 빼라고요? 힘을 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가평 갔잖아요. 그 목사님 마지막 날 무슨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힘을 빼고 힘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힘을 빼고 힘을 받으라. 무슨 얘기죠? 내 육신의 힘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라. 그리고 어떤 힘을 받아라? 성령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뭐예요? 힘을 받아라. 내가 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했죠? 인간이 세상에 사는데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돼야 안 돼? 안 돼. 위에서 독생자가 내려오셔야 돼. 여러분의 문제가요. 내 힘으로 내가 싸워야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부지런해야지. 여러분 뭐 한국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한국 사람 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일이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부지런해도 안 돼. 왜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따라서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이다. 누구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르다 공급받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가 나를 그냥 비우면 되는 줄 알고 불교랑 똑같이 나를 비워 나를 비워 욕심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미움을 버리고 이건 똑같죠. 근데 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돼? 이런 불교가 뭐야 1000번 절하래 1000번 100번 절하래 그러면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힘들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 당시는 잊어버리죠. 좀 있으면 또 생각나 안 생각나? 생각나. 그러니까 또 100번 절해. 또 1000번 절해. 뭐 하려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럼 100번, 1000번 절하면 다 없어져? 또 생각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뭐 상처가 있다. 이게요, 내 힘으로 잊어져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잊어버려.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져버려. 왜?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이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더 센 중독에 걸리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술 중독, 도박, 뭐 게임 이런 거에 자기 힘으로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그런데 더 센 중독에 걸려버리면 이게 그냥 무너져. 그럼 무슨 중독이야? 말씀과 기도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긴다. 보세요. 오늘 마지막 37절. 하나님이 막으시면 번성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사업을 해. 내가 공부를 해.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편지를 쓸 때 자식한테 편지를 쓰겠어요? 네? 그냥 동네 사람한테 편지를 쓰겠어요? 자식한테 편지를 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에 막 화를 내. 막 하나님이 막 화가 났어. 그럼 보세요. 하나님 왜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고 응? 욕심과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뭐 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나? 화가 나는. 그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잘 되게 해? 안 되게 해? 잘 될 리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막으시면? 아니,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또 막을 자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응? 누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뭐 할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축복을. 그럼 보세요. 오늘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고집, 내 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속에 모든 불순물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 막 구하는 기도보다는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회개 기도. 내 속에 미움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상처를 회개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것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요, 억울한 일도요,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내 안에 상처는 내가 회개한다는 거면 내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를 갖고 살면 되는데 안 되죠.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회개해. 그럼 내가 제사상에 절인 거야? 아니죠. 근데 뭐 하는 거야? 주님, 내 부모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 회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끊어 달라는 거야. 주님, 내가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 형제의 중독과 그들의 술 취함과 이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용서해 달래. 이미 돌아가셨는데 용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그 부모 형제의 우상 숭배와 죄가 나한테 뭐 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주님, 내 이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말은 뭐야? 나는 잘못이, 따지고 보면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회개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억울한 일에 대한 영향력이 나에게 뭐예요? 미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 이 화나는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잘못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담배를 안 폈어. 근데 담배 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근데 주님, 모든 담배를 용서해 주시. 그 말은 회개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담배를 안 폈어도 옆에만 있어도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 안 나? 나잖아. 이해 가십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그 영향력이 나를 뭐 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회개라는 건 내가 그 영향력 안에 있지 않도록 뭐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내 속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미움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미움을 가지고 기도가 돼야 한대? 안 되죠. 이해 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뭐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막 마음이 어때요? 요동쳐. 근데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져.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진다. 오늘 저 여러분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죄악된 길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모든 마귀 역사, 어둠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늘어납시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드세요. 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게 하옵소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여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아픔,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 회개합니다.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